와봤냐 바람이? 네, 오늘은 합동전도제는 공동체를 위한 기도로 인간을 진화시킨다. 제목이 좀 어렵습니까? 무슨 말인지 다 아시겠죠? 네, 지금은 휴가기간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와주셨네요. 최고의 피서지는 불광사 보광당이다. 알고 계셨죠? 우리 여러분들의 현명하신 판단에 큰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우리가 지금 백종 합동천도제를 계속해서 지내고 있는데요. 이 합동천도제는 바로 지금은 공동체를 위한 기도이다.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예전에는 이렇게 합동천도제라는 것이 지방별로는 있었지만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집안에서는 뭐 시제를 지낸다거나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있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와서 우리 1500여 가구의 영가들을 이렇게 함께 모시고 공양을 올리고 제를 올리는 것, 이런 경우는 아주 희귀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한편으로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지금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왜 그런지를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장보살 발심인형 시황경에 보면은 열 분의 시황이 계셔요. 열 분의 시황이란 말은 좀 이상하네요. 열 분의 대왕이 나와요. 이 대왕들은 실제로 제왕이라기보다는 재판관에 가까워. 재판관. 재판을 진행하는 재판장에 가깝다는 겁니다. 근데 열 분의 시황 저기에 모셔져 있네요. 이게 모셔져 있는 거 보이신가요? 저 열 분의 시황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번을 올렸지만 번의 내용은 잘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 번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기 전에 먼저 제가 제 별명이 뭔지 아세요? 요즘에 새로 생긴 별명. 시 읽어주는 스님이래요. 시 읽어주는 스님. 그래서 시를 남편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7월 31일 이제 저하고도 가까운 인연이었던 송기원 선생님, 송기원 시인께서 다른 세상으로 가셨어요. 원적에 드셨어요. 이분은 평소에도 수행을 아주 많이 하신 분이고요. 미얀마에서도 2년 정도 수행하셔서 나름대로 선정 체험 상당한 경지까지 올라가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체험을 가지고 소설로도 썼습니다. 숨이라는 장편 소설이 바로 그 소설인데요. 이분이 이제 7월 31일 날 원적에 드셨습니다. 이분이 몸에 대해서 쓴 시가 있어요. 그 몸을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몸 송기원 참 오래 머물렀다. 주인이던 내가 머무는 동안에 몸은 벼락을 모욕을 다 겪고 몇 군데는 부러지고 꺾이고 곪아서 끝내 만신창이가 되었을 거다. 귀구멍으로 감창이 들어차고 배꼽에 가득히 욕지기가 출렁거려 똥구멍이 미어지는 수모를 견디고야 비로소 몸이 나를 버렸을 거다. 이제 나는 몸이 없는 곳으로 떠난다. 그렇게 몸이 없이 사방을 돌아보면 아마 몸 위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몸이 없는 곳에는 그 어떤 곳에 것도 없구나. 몸이 없는 곳에는 그 어떤 것도 없구나. 이렇게 마무리를 했는데요. 과연 그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몸이 없는 곳에서도 우리는 몸이 있는 것처럼, 몸이 있으면 우리가 고통을 느끼잖아요. 오원이 있음으로써 우리는 고통을 느끼고 괴로움을 느끼고 집착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몸이 없는 곳에서도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저승으로 가면 우리가
재판에 임해야 된대요. 우리가 사후에 죽고 나면 바로 49일 동안 재판을 받게 돼요. 49일 동안 재판을 받고 49일 동안에 그 재판에 제대로 통과가 되면 다음 세상에 환생을 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 재판에서 지게 되면, 패소하게 되면 거기에 각자 배당된 지옥이 있어요. 그 판관마다 운영하고 있는 지옥이 있습니다. 그 지옥에서 일정한 형을 살아야 된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49일 만에 환생하기가 쉽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과 함께라는 영화 보셨어요? 네. 우리 화면을 넘겨보시겠어요? 신과 함께로 넘겼네요, 바로. 신과 함께 이 영화에 보면은 귀인이라는 편말을 하나씩 들고 다니더라고요. 귀인이 어떤 분이냐? 49일 동안 심판을 받아서 그 심판에 통과할 가능성이 아주 아주 높은 사람들. 그야말로 착하게 살았던 사람들, 정의롭게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귀인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귀인들은 49일 동안에 7번의 재판을 받습니다. 7번의 재판에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서 환생하게 된대요. 그래서 그 귀인들을 될 수 있는 대로 모시고 가서 그 차사라고 하더라고요. 차사들이 일종의 변호사더라고요. 변호인이에요. 변호인들이 그들을 모시고 가서 통과를 시키는 거예요. 한 명 통과할 때마다 일종의 그들에게는 상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상을 보니까 상이 특별한 건 아니고 일정 수량을 채우면 귀인을 일정 수량 채워서 환생한 숫자를 어느 정도 채우게 되면 그들도 환생하게 된대요. 상이 그거예요. 네, 명부시왕은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저기 보니까 10분의 대왕이 모셔져 있어요. 그 앞에 줄로 한번 가보세요. 앞에 줄로 가시면은 10분에 계시죠. 첫 번째로는 진광대왕, 제1진광대왕, 제2초광대왕, 제3송제대왕, 제4오관대왕, 제5염라대왕, 제6연성대왕, 제7태산대왕, 제8평등대왕, 제9도시대왕, 제15도전륜대왕. 네, 이분들 대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주세요. 도산지옥으로 먼저 갑니다. 첫 번째 제1진광대왕 도산지옥. 도산지옥은 첫 번째로 공덕을 심판하는 분이에요. 이 세상에 지은 공덕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살펴본다는 거예요. 공덕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고 일체 공덕이 없다면은 바로 그 도산 지옥에 보내서 형을 살게 하고 만약에 공덕이 어느 정도 있다 하면은 그 다음 재판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건 사후 7일째에 받는 재판이래. 이분이 바로 진광대왕이시고요. 진광대왕은 도산 지옥을 다스린대요. 도산 지옥을 관장합니다. 도산 지옥은 칼선 다리를 탑니다. 옆에 보면은 이 다리가 무지개 다리처럼 생겼는데 그게 칼이래요. 그 위를 올라가야 돼. 밟고 올라가야 됩니다. 밟고 올라가면 발이 찢기는 고통에 휩싸이겠죠? 응? 그래서 이걸 보고 그러면 좀 무당들은 유리한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했어요. 무당들은 칼 위에서 칼춤을 많이 치니까. 어쨌든 이런 칼선 다리를 건너야 돼요. 칼선 다리를 건너고 또는 칼산, 산에 들어가면 산에는 또 수많은 칼이 있어요. 그 칼을 밟고 다니면서 계속 몸이 찢기는 고통을 당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송기원 선생님이 이제 더 이상 몸이 없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몸이 없는 곳에는 그 어떤 것도 없구나 라고 하셨는데 몸이 없고서도 실제로 몸이 있는 것 같은 고통은 있구나 그런 걸 알 수 있지 않아요? 이미 여기는 지금 몸이 없는 상태입니다. 중음신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에 발이 찢길 때는 그 고통은 그대로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음신이기 때문에 상처를 입습니까? 안 입습니까? 입지 않는데요. 고통만 느끼는 거예요. 다리 찢기는 고통만 느끼는 거예요. 응? 아, 얼마나 처절하겠습니까? 계속해서 그걸 이 도산지옥에서 이제 몇 년을 사느냐에 따라서 그 고통 속에서 완전히 파묻혀서 살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도산지옥, 진광교황이 다스리는 곳이고요.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은 이제 제1진광교황, 우리 저 번에 보면은 제1진광교황이 나무대성 일로왕보살 바로 옆에 제1진광대왕이 우리 번으로 모셔져 있습니다. 뭐 일일이 살펴보실 것까지는 없고요. 보이시는 분은 보셔도 됩니다. 제2초강대왕으로 넘어갑니다. 제2초강대왕. 초강대왕은 남의 물건을 훔친 자, 빌린 것을 돌려주지 않은 자, 주지 않고 받기만 한 자는 바로 화탕지옥으로 보낸대요. 그런 이들을 심판하여서 대체로 보시를 안 한 자, 대신 도둑질을 한 이, 그런 이들은 바로 화탕지옥으로 보낸대요. 그래서 여기는 사후 14일에 심판을 하고요. 패소한 죄인을 죄질에 따라서 똥물, 용암 혹은 염산탕에 튀겨지는 벌을 내리는데요. 보면은 이곳이 완전히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목욕탕이에요.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사우나탕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사우나탕. 이것도 몸이 완전히 되게 되겠죠. 그런데 중음신은 역시 상처는 나지 않고 그 불에 튀김이 튀겨지는 거 보셨잖아요. 튀김이 튀겨지는 그 고통은 그대로 느낀대요. 그 고통은 그대로 느끼지만 상처는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역시 몸이 없어도 몸이 없는 것이 아니네요. 이 지옥을 우리가 면하고 그대로 통과하게 되면 세 번째 이제 14일이 지나면 21일이죠. 21일째에는 송제대왕이 기다리고 계신대요. 송제대왕. 이분은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거나 가정에서 화목하게 지내지 않은 이, 어른을 공경하지 않은 이는 처단한다고 합니다. 그런 이들은 어디로 보내요? 한빙지옥으로 보냅니다. 한빙지옥. 그래서 매서운 추위 얼음 계곡에 가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두게 되어서 몸이 엄청난 추위를 느끼는 거예요. 네? 꼼짝도 할 수 없는 몸이 오그라드는 그런 추위를 느끼는 거예요. 역시 몸이 없어도 몸이 느끼는 고통은 그대로 느끼는 거네요. 한빙지옥을 무사히 벗어나게 되면 송제대왕의 심판을 통과하게 되면 그 다음 또 기다리고 있어요. 이번엔 네 번째 주입니다. 네 번째 주는 28일째죠. 28일째는 살인, 도둑질, 사음, 망어, 음주 그러니까 5개네 5개 5개를 제대로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를 본대요. 5개를 제대로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를 보고 여기서 패소한 이는 또 칼날 숲을 헤매게 하는 벌을 내린대요. 신과 함께 보신 분들은 아마 이 지옥은 보셨을 거예요. 검수지옥이라고 나옵니다. 검수지옥. 검자는 칼검자고요. 숫자는 나무숫자죠. 바로 나뭇잎파리들이 전부 칼날이에요. 그래서 나뭇잎이 흔들리면서 그걸 살갗을 찢는 겁니다. 살갗을 찢으면은 찢는 그 살갗은 그대로 바로 암입니다. 그래서 상처는 없는데 역시 아픔만 느끼게 돼요. 그래서 오관대왕을 지나갔습니다. 오관대왕을 지나가면 35일째 오늘의 백중기도 다섯 번째네요. 오제 때네요. 오제 때 바로 누가 기다리시냐? 염라대왕이 기다리십니다. 염라대왕은 어떤 죄를 주로 다스리냐면은 입으로 지은 죄, 말로 지은 죄를 주로 다스립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했거나 겉과 속이 다른 사기치는 말을 했거나 이간질하는 말, 양설이라고 하죠. 양설을 했거나 못된 욕설, 악구를 한 이들은 바로 이 발설지옥에 보내게 됩니다. 발자는 뺄발자예요. 혀를 길게 뺍니다. 뭘로 빼야 될까요? 벤치로 빼야 될 것 같아요. 벤치. 벤치가 뭔지 아세요? 벤치는 왠지 일본 말일 것 같은데 정확한 말은 잘 모르겠네. 벤치로
이 혀를 길게 뺀대요. 혀를 길게 빼서 느릴 수 있는 데까지 느린다고 합니다. 느릴 수 있는 데까지 느려서 거기를 쟁기질을 해요. 쟁기질을 하게 되면은 그 밭이 혀가 비옥해지겠죠? 비옥해진답니다. 비옥해지면 거기다가 씨를 뿌려서 곡식을 갖고 와요. 또 나무도 심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베고 또 심고 나중에 그게 다 거두고 나면 다시 또 곡식을 뿌리고 나무도 심고 나무를 베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엄청난 고통에 휩싸인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혀에다가 보단나만 박아도 엄청난 고통일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완전히 쟁기질로 하니까 요즘에는 쟁기질이 아니래요. 트랙터가 다 있네. 트랙터. 옛날에는 소가 쟁기질을 했는데 요즘에는 문명이 발달돼가지고 저승도 문명이 발달돼서 트랙터가 이제 그 밭을 갈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고통에 휩싸인다. 저 역시 5주 차에 여기를 통과한다.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충분히 통과하시겠죠? 여기를 통과하면 이제 여섯 번째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6변성대왕은 바로 독사지옥을 다스려요. 이분은 염라대왕에게 심판받고도 아직 남은 죄가 있는지 살펴본대요. 그러니까 여섯째 주 여기까지 오면은 뭔가 가능성이 높은 인 거예요. 여기까지 통과했다 그러면 제법 이제 뭔가 가능성이 높은 입니다. 환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염라대왕에게 심판을 받고도 혹시 더 있는지 더 자세히 조사한다는 거예요. 뭘로 조사할까요? 염라대왕은 업경대로 한다 그러더라고요. 요즘에는 저승에서 우리들에게 다 카메라를 CCTV를 다 설치해놨어요. 온 세상에 CCTV를 다 설치해놔가지고요. 그분들은 컴퓨터로 다 보신대요. 뭐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써요. 데스크탑 아니면 노트북을 씁니다. 가끔은 태블릿 PC도 쓴대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동하면서 이야기하기도 좋아하는 사람은 노트북을 쓰시고 아니면 좀 이 용량을 큰 것을 좋아하신 분은 데스크탑을 쓰신대요. 그 데스크탑 노트북 WPC에 우리의 모든 행위들이 낱낱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걸 샅샅이 뒤져보는 거예요. 샅샅이 뒤져보고 재판을 진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통과를 못하게 되면 여기서 패소한 죄인들은 서로 싸우게 만든대요. 이건 좀 너무 가혹하지 않은가 싶어요. 어쨌든 지옥이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를 막 벌하는 곳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들을 개과천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서로 싸움박질을 하게 만들고 독사부덩이에 떨어지는 벌을 내린대요. 독사부덩이. 그래서 여기 보시죠. 우리 그림에 나왔죠? 그림에 보면은 우물같이 생겼는데 구덩이가 크게 파여 있습니다. 그 속으로 집어넣으면 그 안에는 독사들이 우글우글 한대요. 그런데 뭐 그렇게 몇 마리 안 된 것 같네요. 몇 마리 안 보이시죠? 이 정도면 가볼 만하지 않을까요? 무슨 독사 구덩이에 떨어지는 벌을 내립니다. 여기도 통과했다. 여러분들 여기 무난히 다 통과하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6변성대왕의 재판을 끝내고 나면 그 다음에 태산대왕으로 넘어갑니다. 태산대왕은 거해지옥. 거해지옥은 거해라는 것은 몸을 해부한다는 거예요. 몸을 그냥 톱으로 썬다는 뜻이에요. 거해지옥. 여기서는 그동안에 있었던 것을 종합적으로 관찰해요. 지금까지는 종합적으로 관찰해요. 여기서는 염라대왕이 특히 기록했던 것, 염라대왕의 견해가 많이 참고가 된다고 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분을 여섯 가지 중에서 육도라고 그러죠, 육도. 여섯 가지 세장. 뭐죠? 아래에서부터 올라가 볼까요? 지옥, 아귀, 축생, 수라, 인간, 천사. 이렇게 됩니다. 이 육도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보낸다고 합니다. 이렇게 심판하는 분이 바로 태산대왕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은 최소한 여기서 다 끝낼 거예요. 여기서 다 끝낼 수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중간에 형을 살다가 보면은 시간이 늘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다시 통과한다면은 그 다음에 우리 그 다음 그림에는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시면은요 우리 아까 제1진광대왕만 보여드렸죠.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세요. 진광대왕만 보여드렸는데 우리 저기 번에 보면은 제2초광대왕 저 기둥 바로 다음부터입니다. 제2초광대왕이 있고 제3송제대왕이 있고 제4오관대왕 제5염라대왕 제6변성대왕 제7태산대왕 이 그림에는 제가 여기까지만 보여드렸는데요. 제8도 있어요. 제8평등대왕이 있어요. 제8평등대왕 여기서부터는 일종의 나머지 공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머지 공부 뭔가 심판이 제대로 안 된 분이나 아니면 지옥을 거쳐서 오신 분이나 그런 분들은 사후 100일째에도 심판을 받는데요. 이 평등대왕은 공평하게 재판을 한다고 해서 평등대왕이래요. 100일에 여기에서는 바로 부정한 방법으로 모은 재물로 떵떵거리며 사는 일. 그러니까 대체로 좀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갈 수 있겠네요. 부정한 방법으로 모은 재물로 떵떵거리며 살던 사람들. 이분들의 경우는 바로 쇠지얼구에서 짓지운 뒤 쇠지얼구가 있어요. 쇠지얼구에서 짓지운 뒤 침상에 쇠못이 빼곡하게 박혀 있습니다. 그 위에 눕게 하는 거예요. 그 위에 눕게 해서 고통을 주는 거예요. 네, 희한하게도 이 침상도 특이해요. 이 침상이 엄청나게 넓은데 우리의 몸은 작아요. 그런데 그 침상으로 올라가면은요, 우리 몸이 쫙 펼쳐진대요. 쫙 펼쳐져서 침상에 가득 차게 된답니다. 어떤 것인지 좀 짐작이 가세요? 그래서 더 큰 고통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8평등대왕 여기까지는 뭐 가실 의향이 없으실 것 같고 뭐 자세히 설명드리고 싶지 않지만 다만 이런 것이 있다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제9도시대왕이에요. 우리 저기 번에도 있습니다. 제9도시대왕 도시대왕은 바람 피운 남녀가 가는 곳이래요. 또는 바람 피우지 않았더라도 뭔가 그런 좀 문란한 짓을 많이 했거나 문란한 것을 많이 보거나 이런 일들까지 간대요. 그러면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죠? 그래서 이 도시대왕에게 재판하게 지게 되면 풍도지옥으로 떨어집니다. 풍도지옥은 바로 살을 찢는 칼바람을 맞게 한답니다. 칼바람. 바람을 많이 피웠으니까. 바람으로 혼을 내줘야 되겠죠? 그래서 칼바람을 맞게 한대요. 살을 찢는 칼바람이요. 그냥 칼바람이 아니라 살이 막 찢어지는 칼바람이래요. 그런데 역시 여기서도 상처가 나지만 그 상처는 그냥 암입니다. 그래서 멀쩡하게 보여요. 겉으로 보기는 멀쩡해요. 옆에 사람은 아픈지도 몰라요. 어쨌든 풍도지옥은 이렇고요. 제15도 전륜대왕. 5도 전륜대왕은 가만히 이름을 한번 보세요. 5도는 다섯 가지 도네요. 6도가 아니라 5도예요. 그래서 5도 전륜대왕은 재판에서 제위에 있는 천상에는 안 보내요. 5도만 보냅니다. 5도는 어떻게 되죠? 이번에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 볼까요? 인간, 수라, 축생, 아귀, 지옥. 이 다섯 가지만 보낸다는 거예요. 네. 여기는 바로 흑암지옥, 5도 전륜대왕은 흑암지옥을 다스립니다. 여기서는 바로 지금까지 했던, 이제 여기는 사후 3주기에 심판을 받는데요. 사후 3주기. 그러니까 그때까지 뭔가 판결이 안 난 이들이 이리 가는 거예요. 또는 지옥을 거쳐서 온 이들이 이리 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패소한 죄인들은 완전히 감각을 박탈한답니다. 그렇게 보면은 여기까지 중음신일지라도 감각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몸은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느낌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픔은 고스란히 느낍니다. 그래서 몸이 없어졌다고 해서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몸이 없어지면 다 끝난 것이 아니다. 끝난 것이 아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 몸을 함부로 죽인다거나 그래봤자 소용없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바로 영원한 무감각의 상태에 갇히는 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통과되게 되면은 인간계, 아수라계, 축생계, 악귀계, 지옥계 이 다섯 개 중에 하나를 보내게 되는데 그냥 여기서 걸리면은 흑암지옥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열 가지 바로 대왕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재판관이다. 그리고 재판관이어서 이분들은 제왕적 주의를 영원히 누리는 게 아니라요. 이들도 임기가 있대요. 임기를 채우게 되면 이분들도 심지어는 다시 인간으로 가거나 천상으로 가거나 그런 게 되는가 봐요. 어쨌든 이 열 명의 재판관을 한번 만나봤습니다. 소감이 어떠신가요? 뭐 말로 들으니까 별로 실감이 안 나시죠? 별로 갈 생각이 없으시니까 뭐 상관없으시죠? 네. 그리고 이제 법회요를 간단하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오타가 하나 있어요. 제가 오타는 별로 좋아하지 않은 편이어서 제가 원래 학교 다닐 때부터 아주 국어를 좋아했던 사람이고 또 글을 쓰는 사람이고 출판사에도 근무해가지고 오타나는 걸 좀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 법회부를 만드는데 너무 바빴어요. 화요일 날까지 이걸 넘겨줘야 돼가지고 아주 바쁜 와중에 넘기느라고 오타가 났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어디냐면 제5염라대왕 우리 왼쪽 페이지 제5염라대왕 제목 설명된 데 있죠. 제5염라대왕은 사후 35일째 된 망자들을 심판하며 입으로 짓는 죄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입으로 짓는 죄를 지은 자를 발설 지옥에 보내 다스립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네, 오른쪽 페이지도 우리 제목이 하나 잘못된 거 있네요. 철석기도가 아니라 칠석기도입니다. 철석기도에 가지 마시고 칠석기도에 오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지옥이 무시무시하게 펼쳐져 있지만 여러분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셨던데요. 왜? 누가 계시기 때문에. 누가 계셔서죠? 네? 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지장보살님이 계세요. 지장보살님께서 이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생들을 너무 가엾이 여기셔서 이들을 모두 다 구제하겠다는 원력을 세우셨어요. 전생에 당신의 광목이라는 여인이었을 때 어머니를 구제하면서 그런 원력을 세우셨습니다. 내가 다음 세상에 설사 붓다가 될 인연을 짓는다 하더라도 지옥의 중생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나는 성불하지 않고 그 중생을 구제하겠습니다. 이런 원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우리 지장부사님의 원력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가운데 페이지에서 저 두 번째 단락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제부터 백천만억급의 세월 가운데 모든 세계 지옥들과 사막도에 있으면서 온갖 죄로 고통받는 중생들을 제가 응당 구제하여 지옥, 악귀, 축생 등의 악취에서 영원토록 벗어나게 할 것이며 이와 같이 죄의 과보 받고 있는 사람들을 남김없이 성불하게 한 다음에 그때서야 저도 또한 정등각을 이루고자 하옵니다. 바로 지장불사님께서 이렇게 서원을 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지장불사님은 최대한 노력해서 설사 시왕들이라고 해서 이분들이 무지막지한 분들은 아니에요. 시왕들이 엄벌을 내렸다 하더라도 지장보살님은 그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장보살님은 그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지장보살님 죽기 전에 망자를 위해서 가족들이 열심히 염불을 해주면 그를 좋은 곳으로 보낸다는 말씀도 하셨고
또 49일 기도 기간에 또 열심히 염불을 해드린다면 마찬가지로 구제할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유주무주 고원들조차도, 유주무주 고원이라는 것은 재주가 없는 이들이에요. 유주는 재주가 있는 이고 무주는 재주가 없는 이에요. 재주가 없는 고원들까지도 마찬가지로 지장보살님께서는 내가 구제하겠다라는 원력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합봉 천도제를 올리는 겁니다. 사실은 저승과 이승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보이지 않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승에서 있다가 이승으로 오게 되고 또 우리들도 저승으로 가잖아요. 오늘 간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는 끊임없이 교류하면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승이 혼란스럽고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이승 세계도 마찬가지로 고통스럽다고 볼 수 있어요.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합동천도제를 하는 것입니다. 이 합동천도제 단지 내 부모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부모만, 내 친지, 친척, 친구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모든 이들을 위해서, 모든 영가들을 위해서 함께 천도제를 올린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는 합동천도제는 바로 공동체를 위한 아름다운 행사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년 정월합동천도제 있고 또 백중 49일 천도기도가 있고 또 가을에도 한번 하잖아요. 가을에는 우리 입회 모신 분들을 위해서 또 한번 천도기도를 올립니다. 이렇게 합동천도제를, 그리고 그것도 있네요. 추석이나 설날도 있죠.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합동천도제를 하는데요. 지장제일까지 하게 되면은 뭐 스물 몇 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천도제를 통해서 우리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구축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첫째, 먼저 떠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둘째는 함께 살지 않았더라도 우리의 근원인 조상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직접 인연이 없더라도 유주무주 고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아름다운 행사를 지금 펼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 가족만, 우리나라만 잘 살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이 모두 함께 잘 살자는 것이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저 세상도 평온해졌으면 한다는 것. 바로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하는 종교는 제가 생각에는 불교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그러면 이 대목에서 한번 또 박수를 쳐야 되죠. 박수를 자주 치면 더우신가요? 박수를 자주 쳐서 더우시면 안 치셔도 좋고요. 오히려 시원한 소리 같기도 해요. 박수 치는 소리가. 네, 네, 좋습니다. 이어서 우리 서산대사의 시 한 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내가 시를 너무 많이 읽어드리는 것 같네요. 서산대사 시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서방 종토 염불하는 법을 통해서 틀림없이 생사를 뛰어넘나니, 마음과 입이 서로 응응하면 왕생은 손가락 튀기는 그 사이에 한 생각으로 연화를 밟나니, 누가 팔천이라 말을 하는고, 공 이루고 명 다하기 기다리면 대성인이 와서 그대를 영접하리라. 그래서 제가 시왕, 명부시왕들을 소개하면서 여러분들이 약간 절망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너무 막 두려움이 들 것 같기도 해서 바로 이 서산대사의 시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서산대사의 시를 보고 좀 안심하시라고. 서산대사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음과 입이 서로 응하면 왕생은 극락왕생이에요. 극락왕생은 손가락 튀기는 그 사이에 한 생각으로 연화를 받는데요. 팔천리까지 안 가도 된대요. 팔천리까지 안 가도 됩니다. 또 우리 경전에는 500여자나라고 얘기해요. 1여자나는요, 소가 수레를 끌고 하루 동안 갈 수 있는 거리를 1여자나라고 해요. 그러면 500여자나는 소가 500일 동안 가야 되네요. 수레를 끌고 얼마나
그 거리를 가야 된대요. 그 거리를 가야 된다고 해. 그 거리를 가면서 이제 재판을 받는다는 것인데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그런데 한 생각으로 연하를 받는데요. 1심으로 1년 동안에 연하를 받게 된대. 그러니까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런데요, 부처님 시대에도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더라고요. 부처님 시대에는 살아있는 동안에 임종 가까이 가서, 임종시라고 해도 괜찮을지 모르겠네. 어쨌든 죽기 전에 천상에서 미리 와서 대기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반대도 있어요, 반대. 죽기 전에 지옥불이 먼저 와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어느 쪽 이야기를 먼저 해드릴까요? 지옥불이 먼저, 나중에 해피엔딩으로 가고 싶으시죠? 지옥불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페이지만 더 넘겨보시겠어요? 우리 PPT. 보면은 법구경 15송, 16송이 나오는데요. 여기는 좀 시간이 많이 돼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15송, 16송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시대에 제따와나선은 기원정사에서 멀지 않은 곳에 돼지 잡는 사람이 있었대요. 돼지 잡는 사람 쭌다가 있었어요. 저기 대장장의 쭌다하고는 이름은 같지만 다른 분입니다. 돼지 잡는 사람 쭌다가 있었어요. 이분은 돼지를 아주 잔인하게 잡았어요. 그냥 연민의 마음으로. 어쨌든 직업이라는 것은 귀천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는 없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직업을 갖는 것은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너무 잔인하게 돼지를 잡았어요. 돼지를 산 채로 나무에다가 묶었어요. 나무에다가 묶은 다음에 돼지를 두들겨 폈습니다. 몽둥이로 두들겨 폈어요. 두들겨 펴면은 돼지 살이 연해진대요. 뭐 진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돼지 살이 연해진대요. 그래서 두들겨 팬 만큼 두들겨 팬 다음에 또 역시 살아있는 채로 뒤에 뜩 입에다가 입을 벌린 다음에 입 속에 뜨거운 물을 붓습니다. 뜨거운 물을 부으면 창자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밑으로 빠져나온대요. 저게 거꾸로 매달랐으니까. 그래서 창자 속을 깨끗이 비운 다음에 그런 다음에 다시 이제 목을 쳐서 죽이고 뜨거운 물에 담가서 털을 벗긴 다음에 그렇게 해서 돼지를 요리해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잔인하게 했잖아요. 그걸 평생을 했어요. 그리고 또 이분은 남을 위해서는 한 번도 보시한 적이 없어요. 제따와나 선원이 옆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원정사가 옆에 제따와나 선원이라고 했네요. 제따와나가 옆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원정사가 옆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한 번도 기원정사를 찾아간 적도 없고 부처님 법문을 들은 적도 없고 스님들께 공양을 올린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덕이라는 것은 일도 짓지 않은 거예요. 그야말로 과부만 싸운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병이 들었습니다. 병은 죽을 병에 걸렸어요. 죽을 병에 걸리니까 그때 지옥불이 아비지옥불이었대요. 아비지옥의 불이 그 집을 방문했어요. 그 집을 방문해서 다른 사람을 뜨겁게 하진 않습니다. 오직 그 사람만 뜨겁게 하는 거예요. 그 돼지 잡는 사람 쭌다를 엄청 뜨겁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견딜 수가 없는데 이 사람이 견딜 수가 없다 보니까 자기의 과보가 있잖아요. 돼지를 많이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돼지처럼 변해서 그냥 계속 꿀꿀꿀꿀꿀꿀 하면서 돼지 멱다는 소리를 막 하는 거예요. 돼지 멱다는 소리를 하면서 꿀꿀꿀꿀 하면서 막 온 집안을 뒹굴면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 사람들이 너무 무섭잖아요. 그래서 이분을 방 안에 가둡니다. 방 안에 가두고 밖에서 아예 철못을 쳐버려요. 나올 수가 없죠. 그 안에서 아비죽 불은 거기서 막 활활 타오릅니다. 활발 타오르기만 보지 다른 사람들은 뜨겁진 않아요. 그 사람한테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활활 타오르고 있어요. 거기는 막 활활 타오르고 있고 돼지 잡는 준다는 바로 그 안에서 막 돼지 멱다는 소리를 내면서 온몸을 뒹굴면서 그렇게
이 처절하게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일주일 동안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그 근방에 있는 사람은 일주일 동안 아무도 잠을 못 잤대요. 그 정도로 엄청난 고통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죽기 전의 일입니다. 그러고는 지옥으로 갔다고 해요. 이게 바로 법부경 15성입니다. 15성 이야기입니다. 15성 한번 읽으실까요? 악행을 저지른 자는 금생에서 슬퍼하고 내생에서 슬퍼하고 두생에서 슬퍼한다. 자기가 지은 악행을 떠올리고 그는 슬퍼하고 괴로워한다. 여기까지입니다. 이제는 16성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내야 되잖아요. 오늘 해피엔딩으로 끝내야죠. 단미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마가다국 사람이에요. 라자가 사람인데 단미카라는 분은 항상 부처님께 열심히 공양을 올렸어요. 승가에 16가지 방법으로 공양을 올렸다고 합니다. 다 가지가지 방법으로 예를 들면 뭐 가사를 올리기도 하고 약품을 올리기도 하고 삼위 스님들한테만 올리기도 하고 병든 스님들한테만 올리기도 하고 부처님과 대중들은 모두 초청해서 올리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16가지 방법을 매달 그렇게 공양을 올린 거예요. 항상 공양을 올려요. 그리고는 경을 듣기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마지막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죽을 것을 알고 스님들, 부처님께 말씀드려서 스님들을 16분 모셔주세요 라고 부탁을 합니다. 6분이어도 좋습니다. 스님들이 없으면. 그런데 부처님께서 16분을 다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16분이 오니까 이분이 이야기합니다. 대념정경을 저한테 읽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스님들 16분이 대념처경을 열심히 막 읽어드립니다. 읽어드리니까 이분은 아주 조용히 눈을 감고 감상하고 있어요. 그때 누가 왔느냐? 천상 사람들이 이번에 마차를 끌고 왔어요. 천상 사람들이 마차를 끌고 와가지고 이분을 유치하기 위해서 당신 우리 천상으로 오세요. 예를 들어 도솔천에서도 오고 여러 천상에서 자기 천상으로 이 사람을 유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천상들을 이분은 거기 그 자리에서 천상의 마차들을 한 번씩 구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뭐가 중요해요? 경을 듣는 게 중요해요. 경을 듣는 게 중요한데 자꾸 여기서 우리 천상으로 오세요. 저기서도 또 우리 천상으로 오세요 하니까 이분이 한마디 합니다. 지금 이분은 육체적인 기력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는 제법 이제 큰 소리로 이야기했겠죠.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기다리세요. 그래요. 그만하세요. 기다리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천상 사람들이 그만한 게 아니고 누가 그만해버렸냐면 스님들이 그만한 거예요. 스님들이 그 말씀을 듣고 아, 이제 그만 읽으란 뜻인가 보다. 라고 잠시 쉽니다. 잠시 쉬고 있는데 그분이 좀 육체적인 기력이 좀 떨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쉬고 있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무 말씀도 안 하니까 스님들이 아직 멀었는가 보다 하고는 돌아와 버렸어요. 우리는 기다릴 수 없습니다.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돌아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분이 다시 이제 기력을 좀 회복해가지고 아니 왜 경을 계속 안 읽느냐고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가족들은 다 울고 있었어요. 왜 울었냐면요. 그만하세요 라고 하는 소리를 가족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너무 힘들어서 경도 듣기 힘들다는 생각으로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아 우리 아버님 그렇게 공덕을 많이 지으신 우리 아버지도 죽음은 두려워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자식들이 막 펑펑 울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기력을 회복해가지고 왜 경 안 읽고 있느냐?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만하세요. 기다리세요. 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그 스님들한테 한 것이 아닌데 라고 하면서 어쨌든 이제 수명이 다 돼서 죽었습니다. 아니네요. 그 전에 다른 이야기였네요. 그래서 지금 너희들은 안 보이겠지만 지금 여러 천상에서 와가지고 나를 데려가려고 지금 대기하고 있다. 그럼 너희들은 안 보이지만 지금 여러 대의 마차들이 지금 밖에 있다. 응?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내가 어느 천상으로 가면 좋겠느냐? 라고 물어봤더니 이 아이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도솔촌으로 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부처님께서도 그곳에서 오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은 너희들은 꽃다발을 하나 준비해라. 꽃다발을 하나 준비해서, 꽃다발을 준비해서 그걸 던지면서 도솔촌의 마차로 가거라 라고 하면서 꽃다발을 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왜 자식들이 꽃다발을 정성껏 잘 마련해가지고 꽃다발을 공중으로 던졌습니다. 공중으로 던졌더니 공중에 딱 걸리는 거예요. 거기가 바로 뭐가 있다고요? 도솔천의 마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꽃다발이 멈춰 있는 곳이 바로 도솔천의 마차가 있는 곳이니라. 그럼 나는 도솔천으로 가겠다 라고 하고 그 자리에서 목숨을 다하고 바로 도솔천으로 이동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천상으로 가게 되면요. 천상으로 가게 되면 그 그린 이야기 속에서는 뭐 다시 어디 뱃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모습을 바꿔서 천상으로 가더라고요. 천상에 훌륭한 신사가 되어서 천상으로 갔다고 합니다. 이 단비가의 이야기. 예, 단비가의 이야기는 해피엔딩이죠. 우리 마지막은 해피엔딩으로 끝내야 되죠.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개송은 읽고 끝내야 될 것 같아요. 네, 개송을 읽으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행을 항상 하는 이는 금생에서 즐거워하고 내생에서 즐거워하고 두생에서 즐거워한다. 그는 자기가 지은 선행을 떠올리고 참으로 즐거워한다. 네, 모두 우리 합동 천도제 잘 지내시고요. 모두 모두 천상극락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바냐바라밍.